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날씨 클릭에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재수 캐스터, 지금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근길에는 잊지 마시고 우산을 잘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량을 보시면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제주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구름은 점차 중부지방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를 잘 기억하시고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주는 시간당 최대 3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오후까지 남해안 지역도 거센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서는 돌풍과 벼락도 동반이 되겠는데요. 그 사이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은 그 밖의 중부지방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최신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휴일인 어제는 서울 한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으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났죠. 오늘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 내일은 23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또다시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클릭이었습니다.